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가 우리 모두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대, 이런 감동적인 무대 처음이고요. 그라시아스도 청중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단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근 70, 80여 곡을 우리 앞에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5절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녀 철이 드는 때부터 시작해서 죄 때문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962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을 펴놓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내 마음에 치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다 간증으로 그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은 지리산에서 어떤 교회가 저를 보고 우리가 지리산 캠프를 하는데 한 주간 말씀을 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신 먹고 난 뒤에 내가 텐트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러 제 텐트로 몰려왔습니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다섯 명씩, 네 명씩, 여러 명이 와서 쭉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 나가고 저도 이제 텐트 안에서만 오후 내내 있어가지고 바람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젊은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그 부인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있는 말씀,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 그 말씀을 읽어 들렸습니다. 그 젊은 부인이 그 아이 듣더니 고개를 버쩍 쳐들다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 막 엎드려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막 어깨를 덜먹덜먹 하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해가 너무 심하고 막 달래지도 못하고 기다려도 뭐 5분 뭐한 2, 3분 있다 끝나는 게 아니고 5분 한 10분 동안 기다려서 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서 밖에 가서 바람을 쐬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때까지 울고 있어요. 그래 내가 자매님 이제 그만 우시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일어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기 셋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중학교를 다니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드셨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딸을 애처로 견딜 수가 없어서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들어올 때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동생하고 네 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둘이 다닐 만큼 형편이 안 되는데, 새엄마는 자기가 데리고 온 딸이 중학교를 다니길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래, 딸이, 만일에 자기가 안 가고 그 딸이 가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서슴해야 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나 때문에 이 집이 불편하겠구나.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아버지하고 새엄마하고 딸하고 잘살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학교 간다고 나와서 책가방을 들고 그냥 집을 떠났어요. 마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마산 버스 정류소 내렸는데 중학생, 여학생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버스 정류소에서 하루 종일 있어 갈 데가 없어.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새 저녁 때가 아주 이제 저물어 졌는데, 버스 터미널에 사람도 하나, 둘 줄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까이 왔어요.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고? 어떻게 왔냐? 대답하면 머뭇머뭇했어요. 그 아줌마가 밥은 먹었나? 안 먹었다고 저녁을 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세상에 그 중학생을 그 아줌마는 여자가 사차장가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창가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알면서 사랑해 주어서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겐 너무 고마운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데, 며칠 동안 안 오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남자가 오면 모든 게 문제가 되냐, 기뻐하고, 즐겁고, 그 자기처럼 더러운 여자 사는 남자 너무 고마워서. 이 여자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비록 형편은 어렵고 남들에게 막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있는 그런 여자지만 그 여자도 사랑을 받을 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둘이 사귀었어요. 정말 그 남자만 오면 마음의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꼭 어둠 밤에 전기불을 켜듯이 그 남자가 떠나가면 어둠이 꽉 막히 잡히고 남자만 보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You are my sunshine 카더니 진짜 이 여자의 그 남자가 태양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남자가 왔어요. 그러더니 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누군데 안 해요.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냥 나오래요. 나갔어요. 따라오래 따라갔어요.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라고. 내가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줘. 내가 시인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따라오라고요. 버스를 타고 막 갔어요. 버스를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그게 나환자촌이었어요. 이 청년은 나환자가 아닌데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환자기 때문에 이제 나환자촌에서 아들도 자라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나환자촌이구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 환자지만 위해주고 알뜰하게 대해주고 그랬어. 세상에 탓이 없는 비록 나 환자 초기는이긴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건 적응이 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 시어머니, 시아버지 천사처럼 위해주고 남편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 한두 해가 지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임신이 안된 거예요. 근데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누구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과거의 장녀였고, 그래서
회개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그 삶이 다 깨어진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 같이 자꾸 얼굴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피하는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할 때 방문을 닫아놓고 아가 오늘 이거 해라 그렇게 하고 그 공동 수도관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뭐 상치도 씻고 쌀도 씻고 물도 깊고 가며 여자들이 수도관에 이렇게 있다가 이 부인에 가면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 이 부인이 이제 물을 뜨고 해가지고 저만큼 나가면 하 막 웃고 다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죄인이 돼서 교회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다 모여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몰래 뒤에 와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기 전에 살짝 나와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 이제 나날을 보낸 거예요. 이 부인 마음속에 내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내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 부인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을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지리산 집회가 있다고 이분이 이제 거기 따라온 거예요. 거기 와도 별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이제 저녁 때 혼자 제가 있는 텐트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한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이 부인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떳떳하겠구나.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과거에 자기 허물 때문에 남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통한 그 생각 너무너무 슬퍼서 또 기뻐서 도저히 억제하지 못하고 막 공공을 안 물었던 그리고 그 집회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집회를 한 주간 했어요. 하루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도 이제 같이 섞여 나가는데 누가 내 소매를 당기는 거예요. 뭐 그러냐고 그랬는데 또 당겨보니까 그 부인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 남편 이 교회 처음으로 왔어요. 너무 행복한 그 얼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얼굴. 다시 그 뒤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다시 이제 못 갔고, 뭐, 틈도 그래서. 한 번씩 그 부인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남편도 죄사함 받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부인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남편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서로 위하고 시부모도 사랑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멸시하고 더럽다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못났다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멸시받는 죄인들,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잘난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집이 높은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고 다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얼굴에 근심을 제하고 두려움을 제하고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다가 동그라미 그리다가 잘못 지우고 밝고 기쁘게 웃는 얼굴을 그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뽑아버리고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슬픔을 뽑아버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문명준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두. 여러분들 왜 목사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그 축복을 너무 아름다워요. 참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 살다가 슬픔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변하는 걸 많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막참 행복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여러 곳에 다녔는데 한 번은 대구 파동 살때 조폐공사라는 데를 성경 공부를 갔었습니다. 조폐공사는 외부인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우리 자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가 영남대학교 가까워서 영남대학교의 안동 수몰지구에 있던 국외서원이라고 서당을 옮겨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바늘당까지 가서 바늘당에서 시외 버스 타고 경산까지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에 내립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면 국외서원이 있는데 영남대학교 부지가 너무너무 커서 한참 걸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다리면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자매들이 하나 둘 나와요.
처음에는 혼자 시간대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 열 명이 되고, 스무 명이 되고, 서른 명까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저녁에 그 이제 조평사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막버스 탈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이제 막버스 탈 시간이 되면 마치고 그 자매들은 조평사로 들어보내고 들어가게 하고 저는 걸어서 영남대학교 종전까지 가요. 그냥 캄캄한 밤인데 아카시아 밭을 걸어가는데 하늘에 막 별들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비치고 전막 그렇게 행복했어요. 야, 오늘 오키가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다. 다음 목요일 날은 영화가 구원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소영이도 마음을 많이 열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 조평에서 하루 종일 세종대왕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 1986년부터는 수원교도소에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제가 대전교도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성경공부 제가 대전교도소에서 수원교도소에서 살인수들 이런 사람들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은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도 살인수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제가 살인하고 교도소에 왔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나가는데, 제가 교도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슬프다고 나오면 반가울 텐데. 자네가 얼마나 부모님을 애를 먹였으면 교도 나온다 기뻐하는 걱정을 하냐고 좀 그러긴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교도소에서 나오면 갈데 없어. 우리 교회에 와 있어. 교회 빈 방이 하나 있는데 방을 줄 테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와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뭐 증과자가 취직이나 되겠습니까? 대전에 검사나가 검사, 임산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 뭐든지 하려니까 참 귀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랬어. 봉고차를 사가지고 인삼을 싣고 이제 팔로 다니는 거예요. 좀 성격이 좀 별나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딱 보고 사, 여자들이 만져보고 뭐 이랬단 막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살라마 살고 말라마 말고 막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라. 그 인삼을 사가지고 팔아야 안 팔리니까 막 화가 나. 어느 날또 술을 한잔하고 봉고차 돌로 다 뚫어 부수었다 하더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나이가 마흔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지. 목사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자네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 예? 목사님이 제 결혼을 생각했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로 예배당 떠나. 주의 이름 귀하다. 주의 이름 귀하다. 목사님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막 결혼한다는 얘기죠. 목사님 결혼시켜 준다. 목사님 가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형제 저한테 목사님, 예. 그 우리 교회 그 자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자매, 36살 먹은 자매. 오, 그 자매. 그 자매가 그 형제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자매를 불렀어요. 아, 그 자매님 왔어요. 자매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이에요. 왜 36까지 시집 안 갔어? 나만 노처녀면 골치 아파.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추천하면 결혼할 거냐고. 예, 하지요. 일이 이렇게 잘될 수가 없죠. 네, 그래. 그 형제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아, 누구는 이번에 교도소 나온 형제, 그 형제 구원받기 전에 그 살인했는데 지금 마음이 달라져 참 좋아. 이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잘돼 가다가 왜 이래?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살인수하고 결혼하라 그럽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아니, 잘돼 가다 왜 이래? 근데 어느 날, 한 열흘쯤, 그런데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 잘돼 가고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의 결혼이 뭐, 과자 하나 사고 뭐 파는 거야. 그렇게 빨리 되게. 좀 기다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주의 이름 귀하다. 주의 이름 귀하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이제 예배에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우리 사람은 뭐 이야기를 샀더니, 여보, 이 자매가 당연히 갈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그뭐 시집 가러 간다고 막 교회 안 나오러 간 자매 또 무슨 할 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매가 어떤 저 앞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짜요. 그래서, 자매, 걱정하지 마. 결혼 안 해도 돼. 그 자매, 그 형제, 결혼할 사람 많아. 울지 마. 그냥 결혼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럼 왜 울긴 울어? 괜찮아. 결혼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니야, 내가 지금 그 형제 결혼할 사람 다 준비돼 있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자매도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 잘해. 아니요, 목사님.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근데 그 형제가 나보다 10배 좋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산말로 결혼식이 됐다 아닙니까? 목사 되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럴 때요. 형제들이 말하는데 목사님 대전 시내 깡패는 다 왔습니다. 옛날에 깡패였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아내를 막 얼마나 위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제 어느 날 이제 미국 갔다 이제 막 돌아가 피곤한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하죠? 왜 그러냐 이렇게 그 형제가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만일에 당신이 오늘 안 가면 후환이 두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영재 엄마 불안해요. 2층에 올라갔다 3층에 올라갔다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아유 괜찮을 건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목사님? 아, 이 사람아 좀 진정해. 뭐 남자가 좀 차분한 있지. 괜찮지 어떨까 봐 그래. 그때 아 예 아멘 주의 이름 귀하다 아멘. 아들을 진짜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교회에서 애들 놓다 그 집 애 건드렸단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운 날이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 어느 날 이 형제가 저한테 뭐 이랬는데 우리 집에 어디 방문을 꽉 열더니 목사님 카메 들어왔어. 어 김형제 왔어. 웬일인데?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교도소 보내는 거요. 내가 교도소를 얼마나 갔는데 그렇게 그래 말고요. 저처럼 은팔찌 끼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 뭐 말 보니까 술은 한잔 했어요. 그래 막 떠들더니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니까 새까만 그 비닐봉지에 뭘 넣은 걸 딱 더니 그 소파에 딱 던지더니 문을 열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 딱 풀어보니까 세상에 볶은 메뚜기가 요만큼 들어있어요. 한번 내가 이야기하다 형제들 와 우리 어릴 때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메뚜기 안 먹어봤죠? 메뚜기 많이 먹어봤어 어릴 때는요. 그런데 참 맛있다고. 근데 저는 메뚜기 먹어본 적이 없다고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 형제 그 이야기를 듣고 메뚜기 얻어 구했어요. 절대 잡을 성질은 아니에요. 뭐 샀는지 뺏었든지 어떻게든지 그래. 가만히 그 형제를 보니까 그 메뚜기를 새카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제 나한테 갖다 줘야 하는데 그걸 부끄러워서 못 가져온 거예요. 몇 날을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다리 다 부서지고 가루가 거의 됐어요. 그게 이제 용기가 안 나가요. 술을 한잔 한 거예요. 그래 막 와서 떠들고 허세를 부리다가 제 앞에 그걸 던져놓고 부끄러워 막 어린애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딱 봉지에 펴서 메뚜기인데 코끝이 찡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목사라고 사랑했구나. 형제가 메뚜기를 나한테 갖다 주고 싶었구나. 근데 부끄러워 갖다 주질 못해서 용기 없이 술을 한잔 했구나. 그래 떠들며 내한테 허세를 부리다가 던져주고 갔구나. 그 메뚜기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선물도 많이 받고 하는데 선물마다 깊은 마음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지만 그 메뚜기 그 사랑 이 목회하면서 사람들과 마음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그 메뚜기 한 줌을 나한테 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주어서 몇 날 며칠 주머니가 다 부사가지고 아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오지. 그래가지고 그게 막 술 한잔 하고 던지는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한 지금 그 아들이 다 자라서 장가 갈 나이가 됐고, 이제 그 형제 좀 이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고, 60 넘었겠네 생각해보니까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햇빛에 시커멓게 탁 털털 웃는 그 모양이 그렇게 미남이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큰게 아니라도 마음이 흐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었지만 가장 잘 만드신 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 소가죽으로 만든지 양가죽으로 만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마치 이런 마음에 밭에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그 마음이 자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분은 텔레비전에서 어느 자동차 광고하는 걸 봤는데 어떤 아이가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그걸 들고 막 정원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더니 막 땅을 흙을 파더니 삽으로 그 자동차 묶고 흙을 덮고 매일 초로 물을 주는 거예요. 왜? 자동차 나무 자라서 자동차 열매 많이 맺으라고. 여러분 자동차를 물에 땅에 심는 자동차가 싹이나 자동차 나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자라기를 시작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옛날에 제 마음속에 항상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 잘 사는 젊은 자식들은 뭐가 잘나 저래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막 전쟁이나 젊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불안, 불평, 원망 그런 걸로 가득 찬 내 마음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박진영이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노래를 나를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우태직 우리 그라시아스의 대표 테너인데 이름이 우태직이에요. 우태직이 박진영이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면 막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은혜가 그 마음에 꽉 차. 막 그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어요. 눈물이 흘려.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흘려. 흘지 마라 캐도 자꾸 막 부끄러워서 잘 못 닦겠어. 그래서 막 그들 마음에 은혜를 심고 그들 마음에 사랑을 심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심고 평안의 나무가 그 마음에 자라고 있고 꽃을 피우고 있고 사랑의 나무가 그 마음에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고 너무 행복한 생각해 보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난 옛날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 난 옛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까워 추한 마음 가득 있었어. 이 성경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게 내 마음판에다 기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전 1년 내내 이렇게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집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분들을 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바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100세가 다 됐는데 자기는 100세나 됐고 사라는 90세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기가 도저히 아이 낳을 능력도 없고 아내도 경솔큰 아기를 낳지 못한 하나님은 네 아내 사례를 사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100세에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웃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보니 100세가 되든 1000세가 되든 만세가 되든 하나님이 낳는다면 낳는 거지. 뭐 그래 이유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네. 이제 인간적이면 늙었고 사라 경솔건 애기 난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 하면 낳는 게 맞다. 그럼 나도 아들을 낳겠구나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때 어떨 때는 말도 아닌 것 같은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갖다 묻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께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날 부활이나 살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썩어 냄새가 나도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이 그 다음에 굴이기 때문에 돌로 큰 돌을 둥글둥글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놔라 그래서 돌문을 열으라는 이야기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우리 인간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은 네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은 저래 하시면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 냄새는 어떻게 사느냐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예수님 이야기 듣다 생각해보니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거지. 내가 왜 어리석어? 예! 하고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 못하시고 우리가 하는 걸 하나님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복이 안 될 것 같고 못 날 것 같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김영재 메뚜기 한 움큼 가져왔는데 메뚜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형제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나는 고마웠습니다. 아멘요. 아멘. 내가 볼 때는 죽은 우리 오빠 못 살릴 것 같아. 저거 냄새 어떻게 살아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야. 맞아. 예, 우리 오빠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례를 살으라고 하지 마라. 살아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예? 100살 된 내가 아들을 낳아요? 사라는 90세인데 사라 경솔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음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는 걸 보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몸에 죽은,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그처럼 예수님이 삼는 산 걸 그걸 믿었어요. 이게 의이다. 아브라함은 네가 아내 사라가 아들 낳으리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그걸 믿는 걸 보고 의롭다. 왜? 믿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마음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했겠네. 내 죄를 기억지 않겠네. 예,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하지 않으시죠? 난 죄가 없습니다. 다시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해서 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 썩어 냄추고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 다시 산다니까 처음에 난 믿다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살았어요. 아브라함 100세가 돼 자기 아들 낳기는 낳는 게 전혀 불가능하고 사라의 태에 경수가 끊어져 안 되는데도 하나님 네가 아들 낳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죄가 많고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 죄를 씻어줬다고 하신 그것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맞는 사람마다. 이번에 전주에서 저를 불러서 이 아름다운 음악과 이 좋은 장소에서 이 정말 신사숙녀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 여러분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열매를 맺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요일부터 전주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수님의 귀한 구속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받아서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도 백세가 되는 자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진 다 죄사함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